안녕하세요. 핀사이트 오기 고아민입니다. 벌써 특강의 반절이 지나갔는데요. 특강 주제가 다양해서 이번에는 무슨 주제일까 궁금해하면서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게 재미를 얻는 것 같아요. 이번 네 번째 주제는 토론과 논리적 말하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반가웠지만 살짝 양심이 찔리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TMI로 제가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언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사회자를 하거나 토론 때 열심히 준비해가도 막상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슬픈 추억을 가진 채로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토론은 전략 게임이에요. 다들 롤이나 서든만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토론도 엄연히 승리와 패배를 다루는 중요한 게임이랍니다. 토론 준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과정을 잘 수행할 경우 승리를 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논제 파악과 입장 선택입니다. 여기서 논제와 쟁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최근 이슈였던 걸로 예를 들면 빨대 구멍 개수처럼 토론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논제라고 하고요. 빨대 구멍은 한 개인가? 와 같은 논제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는 부분을 도출하여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했다면 두 번째 단계 수집과 근거 만들기로 가야 합니다. 입장이 정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입론과 최종 발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론을 만들 때에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각 자료나 에피소드, 미디어 자료 등을 수집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논의의 배경, 주요 용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입론을 작성을 하여서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모의 토론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입장에서 모두 토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원들끼리 준비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각각 모의 토론을 진행해 보아야 다른 입장에서 반론을 했을 때 이를 잘 대비할 수 있겠죠? 준비가 다 되었다면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소개된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을 하고 메모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토론의 흐름에 대해 파악을 빠르게 할수 있고 상대방이 놓친 단서도 잡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강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토론해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토론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는 토론을 한 기억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특강이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만났으면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